특히 사이드에서 1대1에 굉장히 능했는데 여기서 레넌의 1대1 영업 비밀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 말년 호빅녀는 보이지. 로비뇨! 안녕 형들, 나 말년 호빅녀야. 2000년대 초 세리에에서 앙리 베르캄프 등이 프리미어리그로 넘어오고 퍼거슨의 아이들이 주전급 선수들로 성장하며 첼시의 황금기를 무리뉴가 이끌면서 프리미어리그의 전성시대가 오기 시작했어. 영원한 강자도 영원한 약자도 없는 프리미어리그의 매력에 사람들은 푹 빠지고 말았지. 매주 이 선수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와 행복하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근데 내 현실을 보면 아 행복은 존나 멀리 있구나 혜성처럼 등장한 오웬 루니, 역대 축구선수 수입 1위 베컴, 영원한 난제 스콜스 램파드 제라드, 거기다가 다시 나오지 않을 퍼디난드 존 테리, 이 밖에도 캐릭, 하그리브스, 조콜, 헤스키, 데포어, 크로아치, 캠벨, 레들리 킹, 캐리거, 애셜리 콜 등등 지금으로선 감히 가늠할 수 없는 수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동시에 잉글랜드 스쿼드로 자리 잡고 있어. 잉글랜드는 항상 모든 국제대회에서 우승후보 0순위로 거론이 됐었지. 당시 브라질, 프랑스, 아르헨티나 스쿼드도 이 역대 잉글랜드 스쿼드 앞에선 초라해 보일 정도였으니 오늘 소개할 선수도 이 화려한 스쿼드 속에서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로 2006 월드컵, 유로 2008, 2010 월드컵에 연속으로 이름을 올렸던 선수이자 손흥민 이전 토트넘 역대 최고 윙어 아런 레넌이야. 아런 레너는 자신의 고향인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축구를 시작했어. 어릴 때부터 빠른 스피드와 남다른 드리블 실력을 인정받아 2003년 8월에 만 16세 129일, 한국 나이 고1이라는 나이로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연소 데뷔를 했어. 지금까지도 이 기록은 프리미어리그 역대 4위에 해당되고 있는데 이게 4위야 쓰바. 고등학교 1학년에 프리미어리그 데뷔라. 당시 리즈가 어디 듣보 팀도 아니고, 아 레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즈 시절 당시 멤버는 아니었고 바로 다음 세대긴 해. 레너는 리즈에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2005년 리즈의 재정난 사건이 터지면서 토트넘 핫스퍼로 이적을 하게 돼. 이게 그 유명한 리즈 시절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지. 그럼 레넌 정도면 리즈 마지막 세대니까 라떼는 가능한 부분인가? 레너는 2006년 3월 버밍엄과 경기에서 데뷔골을 넣으며 본격적으로 활약을 하기 시작했어. 170은커녕 165cm에 65kg 정도밖에 안 되는 몸으로 프리미어리그 사이드를 휘젓고 다녔는데 수비가 공격수한테 졸라게 털릴 때 흔히 우리들끼리 하는 말로 동코 빨고 다닌다, 방구만 졸라 주워먹고 다닌다 라고 표현하거든? 공은 구경도 못하고 뒷공무니만 연락에 쫓아다니니까 이 표현이 레넌한테 참 적절했어. 특히 사이드에서 1대1에 굉장히 능했는데 여기서 레넌의 1대1 영업 비밀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 말년 호빅녀는 보이지. 첫 번째는 레넌은 사이드에서 공을 잡으면 항상 수비수를 향해 수비수가 있는 방향으로 챌린지를 했어. 이게 왜 좋냐면은 수비수 정면으로 향하게 되면 내가 최종적으로 사이드로 칠 수 있는 공간이 보다 넓어져서 레넌의 장점인 스피드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개인 전술로 수비 한 명을 완벽하게 벗겨내게 되면 또 다른 수비수가 커버를 하러 와야 돼서 우리 팀 동료가 노마크 찬스가 되거나 완벽히 한 명이 비어버리는 그런 치명적인 상황이 되는 거지. 혹시 커버라도 늦게 들어오면 상황에 따라 본인이 해결해버릴 수도 있고 보다 더 여유로운 자세에서 정확한 크로스를 때려 넣을 수도 있으니까 이미 그걸로도 엄청 좋은 상황인 거지. 이래서 공격수의 1대1 능력이 중요한 거거든. 내가 한 명을 개인 전술로 제치면 11대 10이 되기 때문에 내가 여유롭든 우리 팀 동료 한 명이 무조건 비게 되는, 이 점이 레넌의 제일 강점이었어. 1대1 능력. 두 번째는 세계 최고 드리블러 메시와 로벤처럼 짧게 짧게 치는 드리블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짧은 간격에 정확도를 갖춘 드리블을 하게 되면 수비수는 어떤 압박을 느끼게 되냐면, 형들 쌀보리 게임 있지? 보리 보리 쌀? 이게 잡기 힘들어.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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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이게 잡기 힘들어. 이 원리야. 언제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칠지 모르는 거고 매 터치가 페이크 동작이 되어버리는 거야. 아 나처럼 일정한 속도로 헛다리 8번씩 하는 경우는 보리, 조, 수수, 현미, 콩, 밀, 옥수수, 쌀 이러는 거고, 오 비유 내가 생각해도 호나 쌀이다
토트넘에서 이러한 활약으로 레너는 황금기 잉글랜드 국대 스쿼드 소속으로 월드컵 2번, 유로 1번에 승선을 했지. 영플레이어상 후보에도 3년 연속 이름을 올렸으나 루니, 애셜리 영 등에게 밀려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말이야. 앞서 말한 모든 일들이 레넌이 20대 초반의 나이로 이룬 것이었기에 잉글랜드 국대에서 그나마 약점이라 불렸던 사이드 미드필더의 미래가 밝나 했는데, 레넌은 부상, 피지컬의 한계, 드리블 스타일이 읽히는 등 여러 이유로 점점점 기량은 하락했어. 멘탈적인 부분으로 병원에서 치료도 받은 경험이 있는 걸 보면 축구 외적으로도 좋았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 결국 2015년, 10년 동안 토트넘에서 달았던 7번을 남겨두고 에버튼으로 임대 이적했어. 그리고 그 7번은 훗날 대한민국의 에이스 손흥민이 이어받게 되지. 레넌이 어린 나이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도 자세히 살펴보면 당시 프리미어리그 트렌드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가능했던 것 같기도 해. 현대 축구로 와서는 사이드 윙들의 주 역할이 포워드 바로 밑에서 직접 해결해주고, 때론 원톱보다 더 윗선에서 스피드와 힘으로 수비수들과 경쟁해주는 것이 보편화되었는데, 당시 프리미어리그는 윙보다는 투톱 사이드 미드필더들을 많이 기용하던 시절이어서 사이드 돌파와 양질의 크로스 가 최우선시되는 시절이었지. 베컴, 페데르센, 다우닝, 레넌, 다이어, 라이트 필립스, 이 선수들이 EPL의 대표적인 사이드 미드필더들이었어. 아, 벤틀리까지. 돌파와 크로스엔 능하지만 뭔가 피니싱과 피지컬 파워에서는 좀 떨어지는? 이처럼 레넌도 사이드 돌파에서 크로스까지는 능했지만 그렇지 않고 중앙으로 가지고 들어왔을 땐 슈팅 등 피지컬의 한계에 부딪혀 실패하는 모습을 꽤 많이 보여줬었어. 어느덧 현대 축구의 흐름도 바뀌면서 레넌의 자연스러운 하락세가 시작이 되었는지도 모르지. 이후 레넌은 에버튼에서 나쁘지 않은 활약을 했고 지금은 번리에서 마지막 선수 생활을 보내는 중인 것 같아. 뭐 아직도 은퇴를 안 했다고? 응, 87년생으로 나이가 메시랑 동갑이야. 앞으로 전성기급의 활약은 더 이상 볼 수 없겠지만 잉글랜드와 토트넘의 역사에서 스피디한 돌파로 한 페이지를 작성했던 선수, 옆머리와 눈썹에 있던 스크래치가 간지였던 선수, 165cm로 작지만 강했던 선수, 아런 레넌이었어.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도 형들이 좋아할 만한 에피소드 가지고 찾아올게. 그럼 우리 모두 트라이!